번째로 가볼 곳은 여수의 승월 저수지입니다. 이 여수에도 벚꽃 터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.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벚꽃 터널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. 이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저는 그 점에 마음이 들었던 곳이었는데요. 또한 저수지와 함께 이 벚꽃길을 걸을 수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원래는 이 벚꽃 밑에 개나리가 피어 있어서 개나리와 함께 어우러지면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개나리는 많이 진 상태였습니다. 그래도 데크길을 걸으면 개나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밑에 데크길을 꼭 걸어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추천해 보겠습니다. 요즘 이 여수의 벚꽃 터널 하면 승월 저수지가 정말 떠오르고 있는데요. 여수에 방문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벚꽃 터널을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가볼 곳도 역시 여수인데요. 이번에는 여수에 있는 용월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사실 용월사 벚꽃은 딱 두 그루가 있는데 왜 추천을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정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용월사에 있습니다. 바로 이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나도 예쁜 벚꽃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.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데크길까지 활용하면 바다와 데크와 벚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진을 건질 수가 있는 게 용월사입니다. 또한 용월사는 이 절벽 끝에 붙어 있어서 이 여수의 풍광을 즐기기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용월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라 조금은 여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. 주말에 오신다면 용월사 바로 옆 주차장은 좁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이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남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남해는 벚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일 정도로 벚꽃 명소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치여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는 왕지 벚꽃길도 구경하고 또 남해에 숨겨진 벚꽃 포인트도 같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사성항인데요. 이 사성항을 따라서 벚꽃이 쭉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구경하기에 저는 좋은 곳이라 추천할 만합니다. 양쪽으로 심어져 있진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충분히 즐길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오롯이 나 혼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이 사성항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사성항을 따라서 쭉 벚꽃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으면서 벚꽃을 즐기시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사성항 하나로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+1으로 예계마을까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계마을에도 길을 따라서 쭉 벚꽃이 심어져 있는데요. 이 길을 따라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왕지 벚꽃길보다는 밀도가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바다와 함께 벚꽃을 즐기기에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중간중간마다 차량을 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에 차량을 세우고 혹은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벚꽃을 즐긴다면 더 매력적인 남해 벚꽃 구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성항에서 예계마을까지는 차로 2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성항과 이 예계마을 코스까지 1+1으로 즐긴다면 남해 벚꽃 구경이 조금은 여유로운 벚꽃 구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와 마찬가지로 하동에 십리 벚꽃길도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 방문하는데 구례로 넘어가시면 조금은 여유롭게 벚꽃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두꺼비 다리를 찾아가시면 이 주변으로 벚꽃이 가득 심어져 있고 데크길까지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이 부근에도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구례로 넘어오셔서 벚꽃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여러분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부터는 규모는 조금 작지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벚꽃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하동 횡천교입니다. 횡천교 부근으로 오면 벚꽃이 강을 따라서 양쪽에 예쁘게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사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정말 나 홀로 오롯이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요.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벤치가 있어서 앉을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하동의 심리 벚꽃길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. 만약 차량이 너무나 막혀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면 저는 이 횡천교 쪽으로 오셔서 즐겨도 충분히 작지만 매력적인 벚꽃들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이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횡천교였습니다. 그리고 순천에는 조금 특이한 벚꽃길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. 바로 순천의 장대공원입니다. 이 장대공원에도 벚꽃길이 있는데 이 길은 특이하게 한쪽은 수양벚꽃이고 한쪽은 그냥 벚꽃이어서 이 반반 벚꽃을 즐길 수가 있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. 이 수양벚꽃과 벚꽃이 모두 다 만개하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. 각각의 매력을 다 한꺼번에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도 역시 길은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순천의 벚꽃 로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순천 벚꽃을 시작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떠나본 곳은 섬진강 유채경관단지입니다. 섬진강 유채경관단지는 유채와 벚꽃을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아쉬웠던 게 이번에는 벚꽃은 만개를 했지만 유채가 이제 피고 있는 단계여서 이 타이밍이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유채가 핀 쪽이 있어서 그쪽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. 강 옆에서 여유롭게 벚꽃을 볼 수 있고 또 유채도 조금이지만 그 점에서 매력적인 곳이 섬진강 유채 경관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올해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. 지금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벚꽃이 막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경남, 전남 쪽의 벚꽃 명소들을 다녀왔는데요. 아마 다음 주 거의 끝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꼭 최신글을 검색해보시고 저는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봄의 하이라이트 벚꽃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. 따뜻한 봄을 알려주는 벚꽃 구경을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실시간으로 빠른 소식을 여러분들께 또 전달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